가지고 싸니라 했더니 못해. 못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만 막말을 해, 솔직히. 맞아요. 남들한테는 진짜 천사 같아. 어느 날에 배씨 가정 박씨 명당 우리 박씨 부인을 보며 산다고 고생 많다. 자기가 이 가정에 남자 역할도 해야 되고 기둥 역할도 해야 되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지주 역할을 해야 되는 사주다. 그러니 여자이고 싶고 기대고 싶은데 기댈 데가 없다. 아니야? 맞아요. 신랑이라고 했지만 신랑은 여자 같은 사주가 섬세하고 예민하지. 맞아요. 털털하지가 못하니까 뭔가 본인과 신랑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너무 꼼꼼하고 하니까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그래, 힘든 거야. 서로 대화도 힘들고 사람 방식도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그래 박씨 부인아, 살아볼까 말아볼까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 둘째 놓고는 더 심하다. 지금도 이혼 얘기가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이혼하지도 못할 건데 뭘 이혼 얘기하냐. 제가 먼저 안 꺼내고 아빠가 계속 홧김에 막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저기 지방 거기 법원 가가지고 그 서류 떼어와가지고 사인하고 사인이라 했더니 못해. 못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제가 그 저희가 주말 부부니까 갔다 와서 토요일날 만났으니까 사인이라 하라고 해서 못하더니 어디 나갔던다 자기 목욕탕 갔다 오면서 갔다 오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가 뭐 다른 뭐 점집에 들렀다 왔는데 이혼하지 말라더라. 이혼하면은 나도 안 좋고 자기도 안 좋다고 이혼 못하게 하더라 해가지고 그때 못했잖아요. 귀엽다. 핑계가 귀엽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건 듣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시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이게 재산 때문에 다툼이도 나고 제사 때문에 다툼이 나고 그리고 산소 이장 바람이 불어. 이게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 계실 때 저 형 시아버님 그 형제들 분 그 제사랑 뭐 이것들 때문에 그 자손들끼리 많이 트러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씨 부인 사주에는 쉽게 말하면 조상 가문에 신가물이 많아. 이 집은 조상의 업이라 그래. 그런 살들이 많이 갖고 태어난 자손들이다 보니까 현실에서만 열심히 살아도 아까 그랬지 오지랖 넓게 챙겨줘도 욕먹고 일한다고 잘해도 시기 질투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또 꼴사납게 주인에는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게 어디 가나 말썽이 따로 구설수가 따라다녀.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거든 지금. 한 번도 안 옮겼어요. 한 번도 안 옮겼는데 계속 한 군데 있다가 자꾸 멀리 보내는 거예요. 저를 집하고 멀리 집에서 멀리 보내오더니만 수원으로 발령 냈긴 냈는데 그 밑에 자리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썽을 줄 때 첫째는 대주가 단명사주야. 단명이라서 일찍 죽는 게 아니고 명절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부부간에도 주말 할 일이 생기고 잦은 다툼으로 땜을 하게 되고 돈을 벌어도 우리가 손재 난리 손재수가 항상 따르는 거야.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해도 구멍이 계속 나. 그게 명땜이라 해. 명땜. 그래서 단명이라 해서 일찍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런 땜을 계속 하는 일이 그 해마다 생기니까 부부간에 산이 안 산이 하다가 어떤 데는 직업적으로 말썽 생기다가 또 어떤 데는 뭐 직장에서 트러블이 생기든가 뭔가 계속 말썽이나 구슬이 따라오는 거야. 이 살을 좀 걷어주라고 아무리 이렇게 바라물러도 엄마 구슬도 만만치 않아.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신랑이 뭐라 해도 어떤 날은 어휴 하면서도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이제 굽이 넘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원래 성격이 저런가 봐. 이러고 말잖아. 네 맞아요. 성격이 저러니까 참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대주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자기 없으면 못 살겠고 자기 너무 좋은데 표현 방식이 그것밖에 안 되고 대주 사주를 봐 부모한테 받을 복이 있나 줄 복이 있나 내가 받지는 못해도 챙기고는 살아야 되고 효자란 말이야. 네, 자기 엄마한테 부모 하루에 끔찍하게 한 3,000분씩 전화해. 끔찍하게 한단 말이야. 그런 기운 엄마가 그런 부분은 잘한다 싶고 효자다 싶은데 자기한테 못하니까 속상하고 자기한테만 막말을 해 솔직히. 맞아요. 남들한테는 진짜 천사 같아. 다 잘해주고. 저한테만 막말하고 무시하고. 깔끔하고 꼼꼼한 건 신랑이 더 잘해. 맞아요. 자기는 덤벙덤벙대니까 네. 이거 치운 거 맞아? 냉장고 왜 이래? 아 뭐 같은 거 떠줘?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싫어. 두분 반찬 올려놓는 거 싫고. 금방 밥해줘야 되고. 네. 저 까다롭단 말이야 대주가. 집이 어떠니 슬프니 가끔 집에 오면 편하지 않니 불편하니 너희 세 명만 궁짝해가 남아 왕따를 시키니 너희끼리는 하하호 하면 내가 가면 왜 말 안 하는지. 맞아요. 내가 뭐 돈 버는 기계야? 돈만 갖다 주면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엄청 해요 그 말을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왜 그럴까? 자기가 살리면 못 사는 것도 아니야. 내조로 못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남자 무시하고 사는 것도 아니야. 시댁에 못 하는 것도 아니야. 맞잖아. 자기 할 수 있는 선만큼은 보통 여자보다 더 많이 하고 사는데 왜 자기한테만 이렇게 가슴에 비스를 꽂고 말을 해도 못 됐게 하고 모질게 하고. 그게 제일 속상하지. 네. 직업이야 이래도 가면 되고 저래 가면 되고 내가 좀 한 번 더 움직여서 해내면 되지만 신랑한테 그 서론 받을 때만큼은 진짜 살기 싫다. 네, 너무 살기 싫어. 그 이유는 분명히 여기는 쉽게 말하면 산소 이장을 안 했으면 잃어버린 산소가 있고 제사는 짓게는 이렇게 지내겠지만 네. 제사를 그래 아까 말했듯이 네가 한다 내가 한다 큰 집에 해라 작은 집에 해라 쉽게 말을 하면 조상이 갈 데가 없는 거야. 밥을 먹어도 안 편해. 저희가 아버님이 계실 때 제사를 저희 집에 지냈었어요. 근데 지내고 아버님이 자기가 둘째 아들이니까 큰 아들한테 넘기자 해가지고 했는데 또 큰 집에는 또 기독교라고 자기 제사 못 가져가겠다 막 실랭이 하다가 큰 집으로 어떻게든 옮겨갔어요 제사가.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제사를 안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첫째는 바람이 조상이 앉을 때 쓸 데가 없다는 거야. 밥을 줄라면 똑바로 주고 니도 밥 줬다 안 줬다 하면 기분 좋겠어? 오라 해놓고 제삿날은 무조건 그 길에 자손들 찾아올 수 있는 날이야. 그래서 다 배고프다 힘들다 자손들 찾아와도 몰라주니까 네네. 바람을 이렇게 자기 집에 넣는다. 그래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다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넣냐고. 사주팔자의 조상 덕으로 살아라 했다. 조상을 많이 위하고 살아라는 사주가 네 명이 그래야 그 덕으로 조상의 공으로 내가 훗날에 빛을 볼 일이 생긴다고 명도 이어가고 복도 이어갈 수 있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바람이 계속 와. 아버님도 둘째인데 왜 제사를 지냈겠어. 그러니까 자기 신랑도 부모한테 그렇게 효자로 왜 지내겠노. 조상도 위할 줄 알고 네네. 맞잖아. 네네. 자기도 그래 지내라면 지낼 수 있어. 그쵸. 맞잖아. 할 수 있는데 이게 복도가 있고 큰 집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걸 내가 한다 안 한다 소리를 못할 뿐이고 어머니가 하라면 하지 아무도 안 한다면 내가 하지만 뭐 어째 그 집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도 나서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조상들 한 번쯤 아가 네가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위해주면 내가 네한테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 하는 직업으로 네.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돼주고 덕이 돼줄게 라고 바람을 넣는 거고 그 전에도 제사는 지냈지만 신랑하고 티격태격 할 때는 그런 기운들이 너희 집에 많이 주려고 노크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할머니가 아가 이제는 네가 신랑을 좀 품고 좀 더 다독거리고 관심을 가지고 조상들도 배고파서 앉을 때 쓸 때를 모르고
이렇게 고에 매여 있으면 한 번쯤은 네가 닦아주면 내가 그 공로를 너한테 주마 하고 이렇게 조금 힘들게 한 거야. 그렇다고 집안에 큰 오한을 준 건 아니야. 그지? 네. 큰 일을 준 것도 아니고 큰 사고를 준 것도 아니고 너한테 먹을 걸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먹게끔 열어는 주나 좀 더 우리 아들 딸 들어보면 그렇지 사주가 참 좋아. 그래서 공부를 학업을 가든 직업 쪽으로 갈 때 엄마 아빠보다 좀 더 나은 직업으로 좀 더 크게 가라고 사주는 점주했는데 부모가 그 사주들을 모르니까 그냥 제가 하는 것만 뒷바라지만 하고 있으니까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계속 다툼을 넣어. 왜냐면 알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뭐 심해도 그렇고 딸애기도 그렇고 둘 다 직업적으로 나라에 필요한 사람 만들어 보자고 인물 한번 내보자고 인물 자랑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앞을 쓰는데 바보야? 그걸 너무 모르고 살면 더 볼 게 없어. 사주가 아까워. 네. 근데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지금 미술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켜요. 어. 재주 많고 재간 많고. 네. 처음에 가는 게 조금 고돼서 그렇지 좀 똑부러진다. 알겠습니다. 신랑 위해서야 돼. 그래, 신랑한테 좀 잘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점이라는 것도 처음 본 것에다가 뭐 자기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살았지만 모든 게 이제 꼬이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하는 만큼 어떤 이득이 없고 성과가 없으니까 조금 많이 지친 상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하지만 운이 안 따르는 게 모든 원인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더 앞일이 안 열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신랑한테 부부 사이는 신랑의 성격이나 신랑이 원하는 거를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싸움이 잦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 본인이 구설이나 말썽이 막 따른다 해도 아무래도 내가 잘하다고 사주에 조금 구설이 따르는 사주예요. 그걸 알고 조금만 배려를 하면 그것도 조금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례자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학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조상덕이라 하죠. 운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조금 심해요. 그걸 엄마가 너무 모르니까 뭐 가족 경제적으로 아빠를 통해서 대주를 통해서 고통을 줘도 엄마 그 눈치를 못 채다 보니까 아이들 학업적인 길이 조금 밀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조금 평탄한 직업과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모르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접촉을 알게 돼가지고 오게 됐는데 모르던 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 마음은 편하고요. 이제 저도 이제 신랑한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선생님 말씀 중에 좀 더 궁금한 거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네. 아이들 부분도 뭐 궁금한 거 네, 다 물어봤고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밀어줄 생각입니다.